일주일 동안 부패시킨 과일 껍질과 채소 껍질들을 다시 한번 뒤집어 주었습니다. 다른 과일 껍질에 비해 수박 껍질은 늦게 부패가 되네요. 이틀 전에 과일 껍질과 채소 껍질들을 배양토나 스테비아 입상을 넣지 않고 흙으로 덮어두었는데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보니 그대로 있었던 것 같네요. 일주일 전에 잘라주었던 부추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잎들이 너무 가늘어서 두세 번은 더 잘라주어야 할 것 같네요. 이틀 전에 따주었던 상추는 또 이렇게 자랐네요. 고추나무 줄기들이 잘 자라도록 고추꽃들을 따주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깻잎 잎들이 축 늘어져 있네요. 오늘도 깻잎 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큰 깻잎과 장가지들을 솎아주었습니다. 줄기가 쑥쑥 자라야 하는데 깻잎 잎들만 이렇게 크네요.
이렇게 순치기를 해줘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도 줄기는 그대로이고 깻잎 잎만 자라네요. 과일 껍질과 채소 껍질들을 부패시켜서 만들어 놓은 흙을 깻잎나무의 거름으로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거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흙에 윤기가 흐르지요. 이렇게 고추나무와 깻잎들에게 거름으로 덮어줍니다. 이번에는 화분에 심은 애호박과 참외에도 거름으로 주었습니다. 작은 화분에 묻어두었던 과일 껍질과 채소 껍질들을 큰 화분에 다시 옮겨 부패시켜 봅니다. 이렇게 다시 흙으로 덮어주고 일주일 동안 부패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